자, 녹화 들어갔고요. 어쨌든 지금 내가 채팅창은 내가 후원을 열어놨거든. 혹시 룰렛 되나 좀 한번 확인을 좀 해주세요. 내가 지금 슈퍼챗 때문에 내가 지금 교육 채널에서 방송을 연 거거든. 음료수는 마셔도 된다고 해가지고. 꿀물.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는 나 혼자 있기 때문에, 마스크 이제 잠깐 내려도 되는 거고요. 아, 맞다. 나 카드 꺼내야 되는데, 지금 코트에 지갑이 있다. 아이고,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나왜 GS 카드를 왜 여기다 몰아서 넣었지? 아까 GS25에서 음료수 사왔거든. 자,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와서 공간을 빌리는 이유는 카드가 잘 살아있는지 한번 이거 확인해 보려고. 어차피 나 개인 플랫폼 돼 있으니까 나 이거 이 얼굴캠 이거지? 얼굴캠에서 속성? 나 이거 좌우 완전 풀자. 이거를 확인. 나 이거 좌우 완전 풀고 싶은데. 크로스 바꿔? 아, 비디오 설정. 카메라 컨트롤. 에이씨, 없네, 여기. 이 라이브 스트리머 캠은 내가 안 써봐가지고. 내가 지금 로지텍. 이거 수집으로 뒤집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야? 에이씨, 귀찮아. 아니, 나 이거 좌우 반전 풀고 싶어가지고. 내가 좌우 반전 풀고 싶어서. 그리고 뒤에 내가 그냥 일부러 글씨 담긴 플랫폼 이거 갖고 왔는데. 어쨌든, 어차피 나 이거 풀 영상 녹화 돌리고 있으니까 이거 가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뭐 사람들 뭐 오든 안 오든 그냥 할 거니까. 어차피 나 한 2시까지 예약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열심히 돌릴게요. 이거 그리고 나 QR 체크했어요. QR 체크했고. 로그인 되네. 됐다. 컴 됐어? 잠깐만. 나왜 1P 눌려졌지? 그럼 나 한번 그것만 해볼게요. 팝시퀀스.
같이 스튜디오니까 할 수 있는지. 따라하지 마세요. 내 방이니까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셋, 둘, 하나. 근데 이러고도 떠올려서 안 나온다. 채널 맞는데? 왜 방송이 안 켜졌냐? 그냥 하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왜 방송이 안 켜졌다고 하지? 지금 아 지금 이게 나 여태까지 뻘짓하고 있네. 내가 이거 방송 설정을 뭐냐 일부 공개를 했었어. 그래가지고 어쩐지 그 어쩐지 안 들어온다 했었어. 그러면 지금 그러면 아 여기 지금 공개 설정을 바꿀게요. 씨 내가 왜 공개 설정에 일부 공개가 돼 있었지? 그래. 나 여태 일부 공개돼 있었어.
마지막에 다섯 개짜리 틀렸어. 아 이게 뭐야? 아 틀렸네. 근데 지금 이거를 하게 된 이유가 왼쪽을 카드를 안 누르고 레디를 눌러버려가지고 어쩌다 두 개로 오긴 돼서 지금 이거 하고 있네. 아 LP 끝났네. 에? 와 이게 이렇게 1미스가 나올 줄은. 한마디가 배워보자. 아저씨가 되었어요. 네, 내 거는 살아 있더라고요. 스크루지 아저씨가 되었어. 자, 여기 내부 스튜디오. 사실 나 여기 동네 사람이거든요. 여기 옆에 초등학교 나왔거든. 근데 정작 오늘 처음 와봤다. 이거 확인해 보려고 오늘 여기 온 거야. 그래서 딱 2시간만 예약했어요. 혼자 있기 때문에. 진짜 마스크 벗고 펌프하는 거 진짜 몇 년 만이다. 혼자 있어서 벗어도 되거든요. 원래 내가 이거를요 싱글 15랑 더블 15, 더블 18 빼고 나머지가 다 올 퍼펙트였거든요. 코 빼고 그 기록이 다 날라갔어요. 여기 다 올 퍼펙트를 찍어놨었는데 여기 그 문자에 나와 있잖아요. 두 명 이상일 때는 쓰고 하라고. 혼자일 때는 다른 영상들 보니까 찾아봤거든요. 혼자일 때는 괜찮더라.
근데 이제 누군가 오면 써야 돼요. 그 피펜즈 씨도 그 잭스튜디오 거기 이제 몇 면이서 사용할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할 때는 벗고 다른 사람 올 때는 쓰고 하더라. 아, 오락실에서는 써야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스튜디오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아마 개인이 할 때는 아마 벗어도 되나 봐요. 아, 기계에 정보를 찾을 수 없다고 떴어요? 에휴. 자, 케이팝은 저작권이니까 패스. 아직 이것만 할게요. 어차피 이거 탭댄서 날라갔거든요. 탭댄서 치고 날라갔어. 그래서 다시 해야 돼. 10번 해야 돼. 이거는 녹음을 할수 있죠. 아, 근데 열심히 하면 이거 어때?
서브레스 날라갔어. 이거 서브레스였는데 기록 날라갔어요. 일단 이 계정은 그 유시스 계정 기준으로 2011년에 있었어요. 피에스타 EX 때 이미 있었던 계정이에요. 그래서 살아있었나 봐. 대신에 덕분에 해금은 다 했어요. 이게 다 해금이 돼 있어. 해금은 다 했어. 칭호는 한 개 사라졌어요. 탭댄서 그 가을에 땄던 칭호라서 그거 없어지고, 다만 이제 좀 그 계정 안에 넣어놨던 UCS가 하나도 안 남았더라고요. 아 다행히 그 UCS 원본 파일들은 다 내 컴에 있어요. 뭐 했다고 보세요. 12시 41분이야 2시까지밖에 이해가 안 돼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얻는 딴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막 해금될 스텝이 없었는데 이번에 PP 다 1로 내려가가지고 방송 틀고 100분 동안 일일이 클릭만 해서 다 해금했어요.
두개다깼는데아이거해볼까오랜만에깰수있으니까대신에사이로내리고 BJ 깨기했던거예요이
X는 나오네. 이거 아마 울코는 처음 했을 거예요. 울코는 처음이니까. 서열표 체크. 그러니까 저게 무언 1.5가요. 이게 떨기 스케치 모가 있는 건데 희한하게 털기가 더 많아. 저게 NX2 때는 그 USB 전용곡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모르더라. 이게 제 인정. 오그레시야? 한점 개가 나왔네. 막 옛날에 거의 5배속을 안 했어가지고요. 그래서 저배는 좀 잘못. 생각난 거 EXC 팔로워는 있거든요. EXC 팔로워, 님고 팔로워, 써니 팔로워까지 있는데 이제 나머지 팔로워 칭호 100번 해야 되잖아요. 그 100번 하다가 한 70몇 번쯤 한 사람들 그 카운트가 남아있을까가 솔직히 그게 궁금해요. 만약에 한 90몇 번까지 했는데 그걸 리셋돼서 다시 100번 해야 된다면
자세한 설명 생략. 진짜 막 97번쯤 한 사람들 빨로 그거
진짜 그 한 97번까지 하고 사라진 사람들 진짜 서럽겠다. 막 올 퍼펙트 한 80번쯤 해놨다가 올 퍼펙트 카운트 사라진 사람들? 아 그건 어차피 이제 86 PP 싸져가지고 상관없나? 이것도 다 뉴트네. 이것도 뉴트네. 보기 편안하고 사실 AB600으로도 할 수는 있는데. 서비스 할래. 네, 안녕하세요. 아! Yeah, I knew you could do it. Wow, new record. 아, 플레이 카운터 86이 깎였어요. 한적 있어요. 왜냐면 내가 유튜브에서는 라이브를 거의 안 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잠깐만. 이 받아놓고 있었는데. 방송이요? 사실 아프리카 TV에서 교육 카테고리 이런 게 가끔 막 이슈 지원 이런 게 와요. 근데 게임 쪽은 그런 지원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사실 게임 유튜버는 너무 많아.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채널을 두 개를 나눈 건데 좀 그거죠. 어차피 지금 여기 1채널은 지금 멤버십 열 수도 있거든요. 약간 뭐 이제
멤버십 열 수 있을 때쯤 돼서 이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나눌 생각이 없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게임 영상이 좀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나누게 된 거예요. 여기 매뉴얼 보면요, 여기 2인 이상이 이용일 경우에 착용하라고 돼 있어서 혼자 할 때는 괜찮아요. 이게 방역 지침이 그래서. 근데 지금 몇달 만에 막몇달 만에 몰아 살라니까 다리 알베개인 거 조심해야 돼요. 알베개 뻔했어. 그쵸? 다들 집에서 유튜브 하네요. 그래도 덕분에 이게 해금이 돼요. 아, 마스크는요, 그 장소마다, 그러니까 업종 형태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펌프 스튜디오들이. 그래서, 그래가지고, 사실 그 장소마다 다 확인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디비전이나 요즘에 김김기님이 하는 그런 데는 기기가 한 번에 여러 개 돌잖아요. 거기는 쓰고 해야 돼요. 솔직히 쓰고 하면 숨차는데, 그거를 핑계로 몇달 쉬었더니, 그러니까 아마 요즘은 혼자 이용할 때만 아마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스튜디오 할 생각은 내가 누구 같이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딱히 스튜디오를 예약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죠? 해금은 됐어요. 마우스로 클릭 한 몇백 번 했더니 되더라고요. 한 방송에서 한 100분 동안 오래 금했어요. 방송 켜고 오래 금했어. 지금 에어컨 하면 19도 웃길 것 같은데. 배송 안 바꿨어. 배송 안 바꿨어요. 죽을게요. 배송 안 바꿔가지고. 프리플레이의 좋은 점. 커맨드 잘못 걸면 죽어도 된다. 예전에 이렇게 탄륙한 다음에 탄륙한 다음에 배속을 안 풀고 AB900으로 다른 곡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끼기는 하더라고요. 깨기는 했는데 그레이트랑 배드가 겁나 많이 나왔다. 지금 800이었어요. 아까 86 해가지고. 기계 기록을 보니까 써니 씨가
자기가 만들지 않았던 거를 WS 기록을 세워놓고 갔네. 나머지는 다 이분이 만들었죠. 이거 옛날에 미션 존스테. 개수는 있는 거. 어떤 분이 스튜디오에서 방송하는 어떤 분이 자기 스튜디오는 아니고 어쨌든 요즘 게스트 출연지가 언젠가는 아마 나갈 것 같긴 한데요. 거기 방송 보니까 다 이거 시키더라고. 옛날에 해본 거긴 한데 근데 지금 너무 한 번에 몰아해가지고 아리백일 수가 있어. 이미 아리백이었어. 너무 몰아서 했어. 꾸준히 자주 해야 돼야 돼. 아이씨.
이게 17일이라고? 지금 몇 달 만에도 몰아서 하니까요. 지금 알배기기 직전이라 이따 걸을 수 있을 정도만 하고 있는 거야. 다행히 카드 레벨은 남아있네요. 맞는데 더블은 아니야. 저거 계단이 아마 그 머니 구간에서 나온 건데 원래 원곡이 그 머니가 좀 느리잖아요. 근데 이거랑 리믹스를 하려다 보니까 서로 속도가 안 맞으니까 먼키 핑거스 속도를 좀 늦춘 거예요. 저거 원래 먼키 핑거스 원래 속도대로였으면 더 죽어놨을걸요? 한 20은 됐을걸? 아니 나 22는 되잖아. 신청곡 어떤 거요? 원래 룰렛을 열어놨는데 룰렛이 안 돌아가는 것 같아서요. 네. 룰렛 돌리려면 아프리카 TV로 들어와야 되나봐. 이게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이 다 룰렛을 트위칭 해놓겠다 했는데 난 트위치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를 나가나 봐. 아, 유카츠도 17? 버전별로 고르는 게 더 빨라요. 찾는 데는 19랑 20이랑 예전 버전이랑 서로 자리 바뀌었죠. 이거 아 맞아, 로그인 못해가지고 해금 안 되는 거. 사실 이거 유가투노가 위가투너나 유감미 락킹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유감미 크레이즈는 잘 한 번밖에 안 해봤나? 그 유가 시리즈? 아 근데 지금 알배기겠는데?
다리 뭉쳐가지고 원래는 저게 태생기는 다 보이거든요? 몸이 안 된다 이제. 눈은 보이는데 발이 안 돼요. 그저 몸이 기억하지. 근데 그럴 걸로 생각을 하죠. 그 에브리바디 가투너가 이거 17이랑 위가투너 싱글 17이잖아요. 똑같은 패턴인데 프리징만 넣었을 뿐인데 몸이 기억을 못한다. 그죠, 황당해 날아가면. 아니 내가 펌프를 한 21년, 22년 했는데요, 한 추억덩어리 한 3년짜리가 날아갔다 생각해봐요. 한 20몇 년 중에 3년이 날아가봐. 없지. 이거는 뭐 어떻게 뭉개면 되겠지. 근데 이제 요즘 그 펌프 쓰는 쪽 근력 달력을 안 하니깐요. 사실 이게 펌프를 라이브 방송에서 안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다리를 못 씌워주면요 쥐가 빨리 나요. 그래서 그 게스트 섭외한 분 그분 한번 나중에 얘기할 때 서로 좀 쿨타임 좀 벌면서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펌피더 프로 버전이라고 해외 버전이 있는데 거기에 나왔었죠. 싱글 18이랑 거의 비슷해요, 더블 17이. 싱글 18이랑 더블 17은 마지막에 롱노트예요.
싱글 8은 모르겠고 싱글 13은 피에스타쯤에 새로 나온 거예요. 더블 7은 옛날 거 그대로고 S2번 거 그대로. 또 보시오. 2000년에 더블7은 이랬어요. 맞아요. 그 태동 더블이었나 그게? 유토피아 우편 마차. 우편 마차는 국이고 유토피아는요 그 피에스타 2 때 UCS로 공모된 스탭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나온 게 그래서 나온 게 트라이버드.
이게 다 UCS들이에요. 트라이버트 거 이게. 그 코옵도. 근데 지금 하긴 힘들어. 유토피아는 저작권이 있어서 안 되고. 이거 모노리스는 콘라드 씨 데뷔작. 저거 16에서 15로 내려간 거예요. 왔네요. 38분인데 지금 다리 상태 보니까 이제 슬슬 기계 먼저 끄고 정리하면서 토크 좀 하고. 내려갈 만은 하죠. 그 모노리스 18이 17로 내려갔었잖아요. 그때 아마 내가 모노리스 더블 그 23인가? 그거 한번 해금해 보겠다고 했는데 S는 나왔는데 SS가 안 되더라고요. 딱 한 번인데 S는 안. 싱글 15를 갈까 아니면 DP 24를 한 다음에 제일 쉬운 경로로 갈까요? 근데 사실 DP24 이거 제일 쉬운 걸로만 가도 20. 제일 쉬운 길로 가도 20이에요. 190 때문에 20 됐어.
치고 가야지. 어? 이거 안방님 기록인데? 안방님 퍼블스 기록 있는데? 연신대 방광이 이미지. 그 저기 신사동이나 연신대 쪽은 여기선 좀 멀어가지고. Next stage. 딱 우리 집에서 지플렉스까지가 걸어가면 한 30분에서 40분이거든요. 여기서 우리 집까지 10분. 리믹스를 해가지고 이거 옛날에 초창기에 나왔을 때 마지막에 노트 4개 있잖아요. 그거 썰려서 죽었거든요. 그 앞에까지 다 깨놓고 한 매친 스텝.
노트 4개에서 번개불 찌릿찌릿할 때 와, 다리 안 이기겠다. 자, 이제 여기서 한 코인을 더 키고 하기에는 나 뒷정리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라. 그리고 일단은 지금 다리에 알이 베겨 있어요. 집에는 걸어가야 돼가지고 10분 거리지만 초등학교 등하교 등하교 길이에요. 요 옆에 영리초등학교, 이 동네를 4학년 때 이사 왔거든요. 거기서 여기서 졸업했는데. 자, 이제 전원을 끄는 순서를. 아까는 앞에 하던 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거 기계 켜져 있어서 바로 했거든요. 이제 꺼야지. 거 보니까 추워서 뭐냐 뭐 에어컨 뭐 청정기 이런 건 안 켰네. 퇴실 절차? 펌프 기체를 끄되 뭐냐 그리고 어차피 일단 뒷사람이 안 오는 것 같으니까 설마 이 시간에 2시에 하러 올 사람이 있을까요? 나처럼 동네 사람이 아니고서는? 펌프, 기체, 멀티탭, 전원 및 에어컨을 꺼주세요. 저거는 환풍기인 것 같으니까 냅둬도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펌프 기계를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그냥 멀티탭 끄는 거지? 이거죠? 셋, 둘, 하나, 헉! 이렇게 끄면 맞지? 이거 내리고 그리고 노 시그널인데 어차피 잠깐만 이게 이제 내 플랫폼이고 에이 그냥 다른 거 냅두자. 그 개인 이거 장면에 냅둬도 된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거 방송 영상은 일단 여기서는 이제 공개가 안 될 거고 나중에 이거 파일 정리 끝나가지고 그 이제 다시 보기 채널이 따로 있거든요. 거길로 옮길 거예요. 이건 다시 보기 채널 옮겨가지고 거기서 냅둘 거고 그러면 일단은 펌프 기계는 껐으니까 에 지금 내가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갈 때 다 끄고 나가야 돼요. 현실 스튜디오. 사실 스튜디오는 그죠. 아무래도 혼자서 그냥 가끔 하고 싶은데 하면 그냥 오락실 갈 수 있는데 이제 여러 사람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방해 안 받고 하려면 딱 스튜디오 오는 게 낫죠. 아 물론 지금 시국에는 프라임 원 오프닝 코어브 난데요. 그거 5명짜리거든. 그거 5명짜리라 못하죠. 그 얼마 전에 SNS에서 둘이서 개구리 시도하다 실패 한 분 봤는데. 그 개구리로 안 돼. 어쨌든 사실 여기 스튜디오는 좀 그러긴 하죠. 아무래도 그냥 진짜 맘 잡고 와야지. 진짜 맘 잡고 와야지 좀 이게 진짜 이렇게 한 진짜 2시간 쏟아 부을 생각으로 와야죠. 그 안 그러면 좀 힘들지.
그래서 근데 이제 중간에 교대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다리 뭉친 거 그대로 해야 돼. 그게 단점이긴 하네요, 혼자 할 때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그 아키양님처럼 집에다 갖다 놓으면 되는데 근데 집에다 갖다 놓으라면 서울에 힘들죠. 그 개인적으로 진짜 그 광주에 한번 가보고는 싶어요. 성과 안 뜨는 집이라고. 근데 성과 잘 띄우실 것 같긴 한데 성과 안 뜨는 집이라고 이름을 어글론가? 뭐 어쨌든 그쵸? 어쨌든 퇴실 절차는 이제 이거 실내와 벗어가지고 이 옆에다 냅두면 되고. 아 근데 와 이거 본체 케이스가 되게 옛날 것 같은데. 근데 아 그거네. 딱 이게 그 딱 송출까지 할 수 있는 딱 그 사양의 컴퓨터네요. i7-6700에 GTX 1050이네. 진짜 말 그대로 집에서 하니까 그 마스크 벗고 할 수 있잖아. 물론 여기는 지금 혼자 있으니까 벗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진짜 홈케이드 하려면요 집을 장만해야 돼요. 뭐 전세를 하든지 진짜 한적한 데 집이 있어야 돼. 주변에 이제 그런 소음 이런 거 민원 없을 정도의. 솔직히 여기 네블 스튜디오에 있는 이 정오 맨션이 진짜 그 주상복합의 약간 1990년도 버전이거든요. 1990년대에 있는 그 주상복합 그 맨션인데 이 문 밖에서 기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게 방음이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다. 그래서 막 엄청 막 시끄럽게 뭐 파티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곳은 아닌 것 같아. 어쨌든 PC 사양은 내게 훨씬 좋고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 주상복합은 근데 요즘 있는 그 주상복합 아파트 이런데 이런 거 들어오려면 진짜 방은 빡세게 해야 될 거예요. 방값도 비싸고. 뭐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방송 끄고 이거 컴퓨터 끄고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 이제 녹화를 여기서 끊고 방송도 종료하도록 할게요. 이거 나중에 그 파일 갖고 가서 다시 보기 채널로 올려놓고 이제 게임 채널에다가 하이라이트 올릴 거니까 그때 뭐 보실 분도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1월의 첫 번째 밤이었어요. 1월의 첫 번째 밤이었는데 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고요. 그 진짜 2022년 솔직히 사회에서는 마스크 못 벗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일단은 그 인원 제한은 좀 해제됐으면 좋겠어요. 올해 안에 제발 그러기를 바라면서 나중에 뭐 대회 같은데 어디선가 다시 만나기를 바랄게요. 네 다들 잘 자요. 갈게요.